이곳은 굉장히 핫한 젊은의 거리 홍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지만 굉장히 잘생긴 남자와 크지만 약간 못생긴 남자. 자, 이렇게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작고 뭐가 큰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인터뷰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짧게 그 밸런스 게임 하나만 가능할까요? 키 작은, 키가 굉장히 작은데 굉장한 존잘난데 키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못생겼어. 어떤 걸 택하실까요? 저는 키 큰 남자로. 키 큰 남자? 왜? 저는 제가 저보다 작으면 살짝 동생 느낌이 나서. 아, 두 분 다 근데 키 크시다 진짜. 반대로 잘생긴 내 키 작은 남자. 아, 존잘남은 못 이뤄요 근데 진짜. 그쵸? 아, 살짝 장기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자손을 남긴다. 응? 자손을 남기면,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얼굴이 예쁘고 키가 작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오면, 그냥 그러면. 굉장히 미래를 생각했는데요. 대박이다. 약간 뉘앙스를 바뀌어서 크지만 못생긴 남자, 작지만 굉장히 잘생긴 남자. 오 마이 갓. 살짝. 이거. 못생겼는데 그런 남자. 크지만 못생긴 남자. 딜. 저도 크지만 못생긴 남자. 나도. 뭐든지 큰 게 좋군요. 두 분 실례자 나이가 어떠세요? 저는 31. 오케이. 아, 진짜요? 어머. 저는 26. 학생이라고도 느꼈어, 진짜. 키가 작지만 굉장한 존잘남과 키가 굉장히 크지만 존못남이에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키 작은 게 한 얼마 정도? 키 작은 게 한 165? 나보다 작아. 같이 다니면 약간 요렇게? 너무 친구 같을 것 같아서 그냥 키 큰 남자로. 남자친구분은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남자친구는 키랑 여자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크지만 못생긴 여자. 아, 네. 되게 완전 아스팔트인데 굉장한 존예. 저는 가슴만.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신 분 오랜만에 뵙네. 와. 아, 진짜요? 포인트를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시는구나. 네, 저 원래 몸매파여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갑시다. 약간 남자. 커, 큰데 되게 존못. 그리고 벌써 때 이제 좀 작지만 굉장한 또 존잘남. 그래도 존잘? 갑니다. 두 분 근데 무슨 사이세요? 저희 친구. 아, 저 스프레드 굉장히 가슴 크지만 못생긴 여자랑 완전 아스팔트 껌딱지인데 굉장한 존예예요. 어때요? 껌딱지지만 존예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매력이 어필하는구나. 생각 정리됐어요?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어때요? 어디 키 크면 뭐가 좋아요? 키 크면 뭐가 좋아요? 미안해. 반대로 바꿔서 작지만 굉장한 잘생긴 존잘남, 크지만 굉장한 못생긴 남자. 큰 남자. 작지만 존잘남데 크지만 못생긴 남자. 아, 키요? 키. 전자로 할게요. 전자? 네. 작지만 존잘남. 첫 번째, 19금. 네, 아, 19금이네. 네. 작지만 네. 존잘남과 네. 크지만 네. 존못남. 아, 존못남? 존못이 어느 정도예요? 막 뽀뽀 못할 정도예요, 막 거의. 아, 대머리는 아니에요. 아, 대머리는 아닌데, 응. 일단 눈 되게 막 작고, 네. 약간 주름 많고, 막 웃을 때 막 여기 입가에 막 아이스크림 먹는데 막 이렇게 질질 흘릴 정도로 여기 구강도 좀 이상한 거. 그럼 모자란 거 아니에요? 후자로 할게요. 후자, 관리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로 한번 짐으로 옮겨볼게요. 똑같이 바꿔서. 자, 가슴이 크지만 약간 못생긴 여자 대 가슴이 아스팔트 껌딱지만 존예. 아, 여기 약간 비주얼 보네. 존예? 아.
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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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언니 좋니? 그냥 좋니? 그냥 좋니? 어 인공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인공적인 거? 응. 아니야 시점이 중요한데. 네. 만났을 때 인공적이지 않았는데. 아. 뭐 욕심 있어서 한다고 하면 난 오케이. 아 그것까지는 오케이. 난 이미 봤으니까. 나 이미 존니를 봤으니까 어 그럼 더 존니가 되겠네. 답답한 거 아니야?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도대체 몇 살? 31살.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두두. 두둥. 자 가슴이 크지만 굉장히 못생긴 여자대 가슴이 아스팔트 껌딱지지만 존예. 누굴 만나셨어? 큰 거 만나셨어. 약간 너무 지금 야해. 아 네. 아 좀 이렇게 그 과부하에 있는 여성을 선택을 할게요. 왜죠? 촉감과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어때요? 좋아요? 네. 아 그럼 이제 못 만나겠네요. 조금 작은 사람은? 네. 어때요? 어때요? 같이 와봐요, 와봐요. 아, 안 돼요. 아, 여기. 이거 갖고 뛰어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벌써. 하나면 하나지. 잠깐만요. 잠깐만. 자 그러면은 키 큰 남자지만 존못, 키가 작지만 존잘. 존잘, 존잘. 어. 키가 작아도 아니, 근데 된다. 키가 작은 게 어느 정도죠? 한 160 초반대? 죄송한데 실례를 예 160이 안 돼요. 저 더 이상 국회에서 못하겠어요. 저도 작았고 어? 작은 그럼 작은 남자에게는 무슨 매력이 있죠? 어필하는 시간 다른 큰 뭐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걸요? 아, 저도 몰라요. 알아 못 본 거 알아요. 잘 저도 친구라서 몰라요. 어? 그러면 친구분 네 작지만 존잘 크지만 아, 존못 목소리만 얼굴 가려요. 아니 얼마나 충분히 만족할 만큼 아 큰 거? 아 사실 이 친구는 얼굴 많이 안 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화가 통화돼요? 네 죄송합니다. 잘라도 돼요. 개노잼이네요. 아 귀여워. 아 저 뒷모습 찍어서 너무 웃겨. 왜 저러는 거야? 홍대에서의 재미난 주제를 이용한 오늘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존잘남 키 큰 거 큰 거 다 좋지만 항상 첫 번째는 마음인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